할렐루야. 9월 11일 토요일 원포인트 큐티 시간에 함께하신 성도님들을 주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으로 거룩한 주일을 예배하는 날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시편 110편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들로 내 발판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오른쪽에 앉아있으라 하셨도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부터 주의 권능의 귀를 내보내시리니 주는 원수들 중에서 다스리소서. 주의 권능의 날에 주의 백성이 거룩한 옷을 입고 즐거이 헌신하니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주께 나오는도다. 여호와는 맹세하고 변하지 아니하시리라. 이르시기를 너는 멜기세덱의 서열을 따라 영원한 제사장이라 하셨도다. 주의 오른쪽에 계신 주께서 그의 노하시는 날에 왕들을 쳐서 깨뜨리실 것이라. 문나라를 심판하여 시체로 가득하게 하시고 그 여러 나라의 머리를 쳐서 깨뜨리시며 길가에 시냇물을 마심으로 그의 머리를 드시리로다. 아멘. 이 시간 승리하신 주님께 드려야 할 헌신이란 제목으로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네, 오늘도 우리 이제 복된 주말을 맞이해서 주말이 가까움을 볼수록 인간적으로 즐거우십니까? 아니면 영적으로 즐거우십니까? 제가 곤란한 질문을 던졌나요? 우리 주말이 가까움을 볼수록 주일을 맞는 그 예배의 기쁨, 또 하나님의 얼굴을 뵙는다는 그런 신전의식의 마음, 이런 것들이 우리 성령 충만한 성도들의 또 특징이라고 할 수 있겠어요. 오늘도 여러분들이 세상에서 어디 가도 이 샘물이 없어요. 영생의 샘물. 인간이 70, 80%가 물인데 물 안 마시고는 금식도 불가능합니다. 어떤 생존 조건도 물 위에서 세포가 떠 있는 거예요. 100조의 세포들이 떠서 물이 바로 생명을 연결하는 생명수죠. 이게 사막에 들어가면 물낸 동산이 되는 거고, 또 이게 그야말로 우리 몸속에 들어오면 온 전체의 신진대사의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거죠. 이게 피 속에 들어가서 혈액의 탁함을 또 막는 거죠. 그 생수의 근원이 여기 있음에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그 메시아를 향한 인류의 갈망이 사실은 영적 본능이고 종교성의 본능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것들을 다 다른 걸로 대체했기 때문에 문제예요. 그러니까 요즘 인간의 소위 이데올로기란 말을 쓰지 않습니까? 그래서 영어로 하면은 그게 이제 쉽게 표현되는 게 불교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부디즘 이렇게 말하지. 이슬람, 이슬라미즘 이렇게 말하고, 그 다음에 또 우리 유교, 컨퓨셔니즘 이렇게 말하고, 공산주의, 커뮤니즘 이렇게 말하고, 나치즘 이렇게 말하고, 이 군국주의, 뭐 국가주의, 내셔널리즘. 그러니까 하나님 대신에 어떤 인간의 사상을 하나님으로 선정해 놓고 신봉하는 겁니다. 실제로 나치에 추종했던 그 핵심 당원들은요, 종교성 수준까지 신봉해요. 뭐 공산당은 안 그런가요? 다 허탄한 것이죠. 그게 하나님의 성전에서 멸망에 가증한 것들을 갖다 놓는 것이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시편 110편은요, 특별히 이게 가장 많이 인용되어지는 성경 구절인데, 왜 이렇게 신약에서도 많이 인용되는가 하면 이게 바로 메시아의 시편이다 이렇게 알려져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표제어로서는 다윗의 시라고 예언되어 있지만은 예수님이 메시아 되심을 예언하는 메시아 예언시 이렇게 알려져 있어요. 그래서 이런 종류의 시가 이제 시편에 한 7편 정도 됩니다. 예를 들면 2편이나 16편이나 22편이나 22편은 예수님의 고난에 대해서 아주 가까이 얘기하죠. 24편, 25편, 72편, 그리고 110편 이렇게 이어지는데, 여기 이제 그 110편 가운데는 오늘 이제 그야말로 메시아가 왕으로 오심에 대한 그런 장엄한 모습을 예언해 주고 있어요. 여기 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게 이제 엘샤다이 전능자 하나님이죠.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이 내 주라는 것은 다윗에게만 말하는 게 아닙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으로 오실 메시아를 지향하면서 가리키면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내가 내 원수들로 내 발판이 되게 하기까지. 원수가 우리 발판이 된다는 건 깔아뭉갠다는 겁니다. 발로 밟는다는 거예요. 마치 여호수아가 가나안 정복 전쟁에 가서 남방왕 다섯 왕을 정복한 다음에 발로 목을 밟았더라. 여호수아는 예수와의,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성이 있어요.
세상을 장악하는 세상의 임금을 예수님이 이 땅에 침투해 들어오면서부터 그들을 발로 밟아내는 하늘의 권세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그 말했잖아요. 이 귀신을 쫓아낸 걸 보면서 이미 하나님 나라가 너에게 임하였느니라. 하나님 나라의 본질은 하나님이 나를 다스려줌입니다. 여러분 마음은 어떠십니까? 불안이, 우울이, 아직도 분노가 아니면 아주 눈이 충혈될 만큼 탐욕이 마음을 괴롭히고 있습니까? 하나님 나라가 마음속에 임하셔야 평강이 옵니다. 그래서 말씀이 나를 다스려야 되고 약속이 나를 다스려야 되고 성령이 나를 다스리셔야 합니다. 오늘 내가 내 원수들로 내 발판이 되게 하기까지 이게 언제겠습니까? 물론 예수님이 오실 때부터 이런 권세가 있습니다만 예수님이 죽기까지는 사단에게 그의 권세를 하나님이 잠시 허락해 준 겁니다. 죽음의 권세로 예수를 죽이기까지 했습니다만 사망 권세를 깨뜨리고 부활하시면서 사탄은 완전히 예수 그리스도의 발 아래 놓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너는 내 오른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이 오른편이라는 말은 참 하나님의 오른쪽 이런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상징적이죠. 오른쪽은 단순히 왼쪽이냐 오른쪽이냐 의미에서보다는 이거는 뭐예요? 하나님이 그를 높여 드시는 하나님의 장중이라는 의미도 크죠. 예를 들면 여러분 이사야 41장 10절에서 우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 안심하도록 위로한 말씀 있잖아요.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라고 했던 하나님 말씀이 오른편, 오른손 하나님께서 장중에 세우시는 자리,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혔다. 빌립보서는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 이후의 승천의 위치를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지신 주로 이미 등극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가 땅을 탕취함으로 사단은 발등상 아래에 있는 거, 발 아래에 있는 겁니다. 그럴 때 여기 이제 여러분 보세요. 그 권세가 어떻게 있는가를 보여주는 표현이 이 절이에요. 여호와께서 시온에서부터 주의 권능의 규를 내보내시리니 주는 원수들 중에 다스리소서 그랬어요. 여기 규라는 말이 임금님의 어떤 그 통치봉 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임금님은 직접 손을 안 내밀잖아요. 예를 들면 에스더가 아하수에로 왕 앞에 나갈 때 임금님이 규를 딱 내밀면 무릎 꿇고 규를 딱 손을 대면서 임금님이 나를 받아주셨다 하는 마음으로 그 앞에 아련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이 규를 내밀지 않으면 절대로 접근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에스더 같은 경우도 그렇게 사랑받고 이쁨 받았지만은 30일 동안 임금님이 규를 내리지 않았다는 거 아니겠어요? 주권이 임금에게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그 표현을 그대로 하나님의 통치의 권세의 표현으로 쓰셨어요. 그래서 주의 권능의 규를 내보내시리니 주는 원수들 중에서 다스리소서 해서 통치봉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아담이 상실했던 통치권, 여러분 오늘 제2의 아담이신 그리스도가 다시 회복하여 이 엄청난 통치권을 가지고 이제는 우리를 평생 괴롭혀왔던, 시험하고 넘어지게 하고 하나님을 배은망덕하게 했던 사탄을 완전히 통치의 규로 하나님은, 예수님은 다스리신다 하는 것이죠. 이럴 때 여기 3절 보세요. 이게 이제 우리가 바로 승리하신 주님께 드려야 할 헌신의 내용이 여기 나옵니다. 아마 청년집회 하는 어떤 단체나 기관들은 이 본문을 한 번쯤 안 써본 어떤 기관이나 단체가 없으리라고 보여져요. 여기 3절입니다. 주의 권능의 날에 주의 백성이 거룩한 옷을 입고 즐거이 헌신하니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주께 나오는 도다. 이걸 보면 청년은 미래를 상징하고 청년은 가장 장성한 왕성했던 그런 힘과 또 장래를 예표하는 그런 세대들입니다. 이런 가장 최고의 인생의 소위 골든 에이지를 갖고 있는 청년들이 최고의 인생을 하나님께 드리며 거룩한 옷을 입고, 이게 무슨 옷이겠어요? 우리가 신약에 보니까 이 옷이 있더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옷, 예수 그리스도의 피 뿌린 옷. 요한계시록에 보니까 이 피 뿌린 옷을 입고 하나님께 나오는 아름다운 예배 행렬을 우리는 상상할 수가 있는 거예요. 즐거이 헌신하니. 그래서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주께 나오는 도다. 우리 대한민국의 새벽 이슬이 아닙니다. 우리는 1년에 뭐 한여름에도 우리는 심지어 500mm 이상의 강우량이 올 때고 있는데 이런 나라는 새벽 이슬이 그렇게 의미가 있질 않아요. 그런데 중동에는 이슬은 결정적으로
오늘 이른 비와 늦은 비 사이에 작물과 곡물을 자라게 하는 아주 중요한 지중해에서 이렇게 아주 건조한 바람이 불어올 때 그 바람이 이쪽에 내륙에 와서 이게 이슬로 떨어져서 그 모든 생태계를 생명의 생태계로 바꾸는 거예요. 그러니 이 청년들이 헌신하여 올 때 미래에 소망이 있잖아요. 오늘 대한민국에서 다음 세대 청년들 이렇게 소명받고 부르심받고 헌신하고 선교사로 헌신하고 목사로 헌신하고 아니면 앞으로 위대한 사업가로 그리스안 CBMC의 멤버가 되어서 헌신하겠다는 작정이 될 때 대한민국 미래에 소망이 있는 거예요. 오늘 이 교회 점점 이 교회에 대해서 편견과 오해와 어떤 면에서 보면 마음을 닫고 오이 대학에 와서도 중고등학교 때 교회 다녔던 걸 오히려 감추면서 마치 넌 크리스천 것처럼 행세하는 이 모습 속에는 여러분 절망이 있는 겁니다. 다시 우리 다음 세대들이 소망과 희망을 갖게 우리가 또 도와줄 건 도와주고 중보해주고 이들이 일어날 때 정말 왕성한 하나님 나라 회복이 있는 거죠. 그래서 노인은 노인의 은사가 있고 저 어린이의 역할이 있지만 청년들은 인생의 황금기를 올리는 거예요. 이게 예배의 참모습이죠. 다 인생 보내고 나서 이제 내 노후는 주님과 함께 하겠습니다. 이것도 참 귀하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오늘 이 인생에 할 일이 많고 눈도 돌아갈 일이 많고 유혹도 많은 이 땅에서 오늘 사기의 삶을 20대에 결단한 사람들 토마스같이 한마디 못하고 그저 성경만 건네주고 목베임을 당하면서 대동강에서 피로 대동강의 파도와 함께 휩쓸려 내려갔을지라도 그 피가 대한민국을 복음화시키듯이 참 하나님인 리빙스턴이든 뭐 허드스 테일러든 뭐 다 20대입니다. 20대. 네? 그래서 오늘 이 큐티를 듣는 우리 20대들 작정하고 결단하고 일어나시면 오늘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주께 나오는도 하나님이 큰 영광을 받고 축복해 주십니다. 오늘 여기 보시면은 바로 그 메시아는 누구냐? 이제 이렇게 예배하라 이겁니다. 그 메시아는 오늘 멜기세덱의 서열을 따라온 메시아다. 멜기세덱은 오늘 성경에서 강조하는 게 있어요. 그는 족보를 아예 없애버렸어요. 분명히 사람 같은데 사람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인간의 족보가 아닙니다. 동정녀 마리아에 의해서 성령으로 잉태하신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메시아. 그 메시아가 세상을 통치합니다. 오늘 그 통치자 주님을 의지하면서 여러분도 동일하게 통치권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마땅히 예배하고 헌신할 대상이 누군가를 보여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지신 예수 그리스도, 나의 주, 나의 왕, 내가 따라갈 주인이십니다. 오늘도 주와 동행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